오늘의 주인공 이진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진짜 얼굴에 무력이 가득하시네요. 그런가요? 세 사람이 되셨는데. 맞아. 그런 욕구를 다 버리신 거예요. 네. 버리셨죠. 네,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소개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 좀 크리스천으로서 부럽습니다. 네.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늘 궁금해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부러운데 어떻게 듣는 건가요? 네,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에 대해서 저도 매일 사실 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정말 육성, 보이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비적이거나 이제 네. 은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에 이식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미지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든지 네. 환경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작은 그 요소들이 네. 다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네. 나눌 수 있을까 네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좋은 메시지를 얻어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지 목사님의 한번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보니까 목사님 어린 시절 꿈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다고요. 네. 어렸을 때 목사였습니다. 그 희망상 네. 나중에 장래 희망을 적을 때도 목사라고 적으셨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왜 목사라는 꿈을 꾸셨을까요? 아버님도 목사셨나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요 장로님이시고요.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네.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무나 되시는 건 아니죠. 네네. 저희가 이제 저까지 4대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저희 이제 제가 누나가 이제 세 명이 있어요. 위로 누나가 그리고 막내세요?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엄청 귀한 아들이죠. 엄청 귀한 아들이네요. 네, 근데 저를 보기까지 저를 보기까지 저희 어머니가 근데 너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계속 낳는 아이들마다 이제 딸이니까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마음 가운데에 한나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셨대요.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 하셨다. 그렇죠. 소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어머님의 소원대로? 네, 어머니의 소원. 그래서 어때요? 신학대 이제 입학하셔서 그래도 들어가면 또 같은 신학생들끼리 좀 치열하게 또 학업 경쟁이 있잖아요.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네. 너무 인자하셔서 저에게 이제 엄카를 소위 엄카를 이제 주셔가지고 그걸로 많이 이제 쓰고 이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놀기도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었어요. 네.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업 시간에 이제 맨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걔네들이 사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수업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온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수업시간 저렇게 잘까? 사실 못마땅했어요. 속으로.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네. 사실 그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는 좀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의 자제분들도 많이 있지만 작은 교회의 이제 자제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들은 그렇게 밤새서 알바를 하고 그 알바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메꾸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친구들인데 네. 제가 그때는 참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좀
손가락질을 제 안에서 제 마음에서는 좀 손가락질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잔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밤새 편의점에서 그냥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와가지고 씻고 새벽기도 왔다가 바로 수업에 오는 건데 그 친구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좀 이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학생들 친구들의 눈에 우리 이 목사님은 사실은 좀 보기가 편치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이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냥 그때 이제 네네. 들리던 이야기로 정말 제 정말 재수없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름의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이제 그러시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만났다고 그래요. 멘토가 되는 목사님들을. 네. 처음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좀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살도 빠지셨다면서요? 아, 네. 네. 아, 지금 빠지신 상태죠? 아니요, 다시 찐 거죠. 당시에? 당시에. 당시에. 네. 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작은 서울의 작은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는 아직 하나님 만나기 전이어서 정말 열심히는 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역 잘한다 이제 그렇게 칭찬도 받고 네, 그렇게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아 아이들 우리 부흥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박보영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부흥회를 갖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제 친구가 지금 인천에서 이제 담임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제 당시에 그 방주교회 신학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 모셔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한 그때 전교인이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0명의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은혜롭게 이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친구를 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가 한번 우리 그 기도원에 한번 와서 목사님도 얼굴 뵙고 인사도 드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멈칫하면서 뒷골이 좀 싸한 거예요. 네. 뭔가 이상해서 혹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니? 네.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니?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기도하러 와, 기도 받으러 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좀 물고 늘어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 순간부터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멘트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제 안에서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뭘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면서 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충만하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는 믿고 있지 않구나. 아. 솔직히 크리스천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한번 사실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모태신앙이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신학생이고 근데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은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저한테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천국 가는 거? 그래,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너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지? 맞아요.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한 달 정도를
한 달 정도를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살도 빠지고 네. 얼굴도 좀 검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친구들이 이제 지나 무슨 일 있냐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랑 대답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아니야 하고서는 그냥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냥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가서 혼자 울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냐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뭐냐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그런 의문과 그런 번민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시던가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이제 엄마 카드를 이제 쓰고 이제 그랬잖아요. 네. 이제 안 쓰시겠네요? 이게 그 무력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뭐 티 하나에 막 십몇만 원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입고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네. 거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어떤 그런 뭘 사고 싶은 거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이 놀래는 거예요. 엄마 진앙 이상하다고. 진앙 이상하다고. 얘 갑자기 애가 변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께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엄마 내가 이래 이래 이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우리 진앙이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셨다고 그때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냥 브랜드 옷들 다 좀 멀리. 뭔가 그러니까 삶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내 눈과 내 사고 방식과 가치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죠. 맞아요. 예. 그럼 그 아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죠?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이 목사님의 변화가 시작됐고 그 후에 또 어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요? 제가 휴학을 하고서는 휴학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역을 내려놓고 꿈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을 네.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했어요. 네.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간 첫 번째 예배가 이제 수요 예배였거든요. 수요일 날 네. 예배였는데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인물을 나눠주시고 네.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강해설교를 예. 이제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런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정말 저는 좀 투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을 많이 외치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성령을 예. 이제 강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다가 하정원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분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정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코스타 강사로도 많이 이제 나가시고 하셨는데 목사님 차를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네. 준중형 조그만한 차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모든 분을 다 차 그거 판단을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차가 크다고 해서 또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런 거 근데 그러면. 뭐 그럴 나이니까 네, 네. 그때 제 나이가 그래 뭐 23세 예, 어릴 때니까 예.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런 차를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서 난 이 차가 너무 좋다고 너무 허름한 차로 네, 난 이 차가 너무 이 차를 타고 말씀 전하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도 너무 달랐고 말씀도 제 가운데에 너무 은혜가 됐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도 너무 정말 지금까지 제가 어떤 그냥 틀에 정말 제 좁은 그 식견에 그냥 갇혀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목회에 대한 그런 목회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하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큐티 훈련, 그 다음에 기도 훈련, 제자 훈련 이렇게 받았는데 네. 사실 지금 청년 사역에서 제가 하는 그 많은 그런 사역들의 모판이 사실 그때 다져졌어요. 아, 하정원 목사님. 네, 하정원 목사님 통해서 네. 그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고 1년 네. 조금 넘는 시간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시간들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그 말씀,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되던가요? 일단은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네. 그분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목회자의 삶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거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 목회자로서 제가 버텨야 할 힘 같은 것들, 살아야 될 목적 같은 것.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에 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네. 제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갈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울컥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은혜죠, 은혜. 사실 저는 이전에 저의 삶이 네. 너무도 형편없었고 너무도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제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제 안에 정작 하나님이 없었고 제 안에 정작 복음이 없었고 제 안에 정작 십자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이 저는 인지를 못했었어요. 네. 나는 잘하고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정원 목사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깨달았고 그 가운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시골에 잠깐 내려가서 휴학을 하고 잠깐 그 이 반 지하에서 네.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복학을 준비를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짐을 가지러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께 잠깐 차를 이제 빌렸어요. 네. 차를 빌리고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네. 제가 3중 추돌 사고를 냈어요. 아, 사고를 내신 거예요? 제가 냈어요. 제가 가해자지만 사실 저도 억울하죠. 네네. 갑자기 차가 이제 빠지면서 어떤 상황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급정차가 됐군요. 네, 급정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사람이 딱 사고 나기 전에 이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주마등처럼 진짜.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안 믿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좀 그 짧은 그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파노라마처럼 이제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 네.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제가 차를 딱 박았어요. 네. 앞차를 박고 그 앞차를 박고. 아하.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제가 잠깐 정신 잃었던 것 같아요. 네.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차가 찌그러졌으니까 이제 네네네. 문을 이제 잡아 당겨서 저를 끄내려고 이제 네. 하고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이제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초록색 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큰 사고였네요. 그 차가 이제 폐차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제 미니밴 차 그래도 큰 차였는데 네. 그게 이제 폐차될 정도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고 이제 뭐 그 레카차 와가지고 차 이제 끌고 가는데도 이제 옆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아유 안 죽은 게 다행이네 기적이네 이제 뭐 그런 소리들도 막 이제 들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한 후에 제가 시골 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네. 시골 집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도저히 그 시골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뭐 죄송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짐을 이제 빨리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자취방으로 올라와서 집에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친 데가 없지만 아마 이제 몸이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이제 덜덜덜덜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제 수건을 이제 물고 그리고서는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엄청난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외로움은 또 처음이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너무 적막하고 너무 고요하고 외로움이 확 밀려오니까 제가 이제 라디오를 켰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켜고 이제 뭐 노래들이 뭐 이것저것 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 귓가에 딱 꽂히는 노래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네.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정말 그냥 펑펑 그냥 계속 하염없이 밤새 울었어요. 네. 아,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입으로는 나 목사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 그런 그 밤에 그런 의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저의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저의 그 옛사람, 이진왕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해가 떠오를 때 제가 눈이 떠지면 하나님, 남은 이 삶은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여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날 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칠같이 어두운 밤을 보냈죠. 그랬군요.